안녕하십니까. 약사 친구들의 광명수 교수입니다. 자, 이 전체 샷이 나와 있는 홍채를 보았을 때, 이 한시 방향의 빗살이십니다. 목관절입니다. 목관절. 그리고 이 상부 쪽 빗살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은 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홍채가 봤을 때 어떤 홍채냐. 이 사람은 왼쪽 홍채. 왼쪽 홍채입니다. 왼쪽 홍채일 때 이 전두엽 부분과 측두엽 부분 이렇게 빗살이 나 있죠. 빗살이 나 있습니다. 빗살이 나 있으면서 뭔가 색소가 침착되어 있습니다. 침착되어 있다.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그 당시 27세 된 정신분열증 청년입니다. 청년. 되게 약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 신경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20년 전에 촬영한 그 청년인데요. 빗살이시면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경과에서 약을 많이 오랫동안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해독이 중요하겠죠? 자, 이 뒷부분 빗살이 있습니다. 예, 손의 쪽에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원 테두리를 봤을 때, 홍채 사진을 보면 오돌도돌, 오돌도돌 하죠? 오돌도돌 합니다. 전체적으로. 불로 올라와 있다. 이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첫째, 불면증. 여러 가지 과로, 그죠? 혈압 상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진정할 수 있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교감신경 항진. 예, 자율신경선이 불로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그 좌측 홍채인데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자율신경선이 똑같이 전체적으로 환히 올라와 있고, 이 상부, 즉 11시 방향 쪽이 볼록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자율신경선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볼록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마치 포켓인 것처럼 상부로 올라가 있죠. 이건 뭐냐? 감정적으로 예민한 체질을 타고난 겁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불면증 환자인데요. 이것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매가 사남매가 있다. 그랬을 때 홍채 사진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남매가 다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상태를 유전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도 유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강아지도 보세요. 진돗개는 진돗개 성질이 있죠. 푸들은 푸들의 성질이 있죠. 진돗개는 뭔가 자신의 주인한테는 엄청 잘하고 타인은 굉장히 경계를 하죠. 자, 이건 뭐냐? 그 지방 아니면 그 나라의 민족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개라는 것은 집을 지켜야 됩니다. 집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고, 그리고 식구들을 또 잘못하면 이건 복날을 넘기지 못하겠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 도태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집을 지켜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강해야 됩니다. 이런 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라든지 이런 한국 개들은 경계심이 강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성이 좋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물거나 너무 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는 마찬가지로 선택당하지 못하고 도태되죠. 그래서 친화적인 개, 푸들이라든지 레브라로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개들만 살아남게 되죠. 진돗개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갔다, 프랑스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성이 없는 개라고 유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민족성에 맞게끔 개도 발달되어 있고 브리딩이 돼서 그런 개들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보면 여기가 뿔룩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성격이 강하다면 좀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내가 키가 크다면은 좀 아담한 사람, 내가 키가 작다면은 약간 키 큰 사람을 원하게 되십니다. 결혼할 때는 유전자 보상 원리에 의해서 자신하고 좀 다른 사람, 자신의 보완자, 배우자를 찾게 되죠. 이 사람은 여기가 뿔룩 나와 있기 때문에 불면증, 예민한 사람. 이 사람 그 부모부터가 다 예민한 겁니다. 말 그대로 식구들이 다 예민하죠. 근데 이게 뿔룩 약간 현증과 기저 성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성격이 예민한 경향이지만 조절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뿔룩 나와 있고 현재 뿔룩 그 뭔가 현증이 나타나 있다. 그럼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뿔룩 나온 것을 들어가게끔 영양소 처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이상으로 약친TV 광명수 박사였습니다. 영양소와 약을 처방받는 것,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 훌륭한 약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